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우와, 요거 돈키호테 야생화에서 데려다 놓은 화태 떡순이라는 아이인데요. 꽃이 꼭 요렇게 빨간 요런 솜방망이 같아요. 요거 또 요렇게 보시면 꼭 이게 뭐라 그럴까? 면봉 빨갛게 물들여 놓은 것처럼 그렇게 저는 또 느껴집니다. 요게 3,000원인지 4,000원인지 제가 요거에 안 적어 갖고 와가지고 여기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자, 요 아이를 오늘 한번 분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 아이는 전국에서 노지 월동이 되는 아이래요, 이게. 그런데 요거 어떤 분은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요 알쏭달쏭한 아이예요. 요게 약간 좀 옆으로 요렇게 납작하게 누워서 요렇게 기생하듯이 요렇게 자라는 건데요.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기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노지에 월동할 때는 이렇게 심어 놓으면 옆으로 막 이렇게 뻗어 가지고 이렇게 자란다는 얘기겠죠? 초록목과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이래요, 요 아이가. 건조하고 풀밭에서 잘 자란다고 해요. 건조한 풀밭. 습한 풀밭이 아니라 약간 건조하게 키우니까 마사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야 되겠죠? 5, 6월 달에 개화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이게 이제 하우스에서 온도를 맞춰줘서 그러겠죠? 이게 온도가 5, 6월 달에 이렇게 개화를 한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20도에서 한 15도에서 한 25도 사이에 잘 자라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요. 백두산, 몽골, 시베리아, 유럽, 이렇게 분포가 돼 있대요. 그래서 백두산 떡순이라고도 요걸 하나 봐요. 이게 백두산에서 이렇게 잘 자란다고 보니까 월동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밖에 한번 나가보실게요. 이게 작년에 제가 한 포트 이렇게 심어 놨어요. 이게 월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여기 이렇게 월동을 제가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모습은 지금 월동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화태 떡순이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게 두 포트인데 이게 좀 보세요. 한 포트가 이렇게 넓게 자랐어요. 펑퍼짐하게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자라죠. 지금 그 화태 떡순의 양은 얼마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 정도? 이게 두 포트일 거예요. 이게 한 포트? 한 포트는 제가 이렇게 찢어서 또 심어 놨네요. 이렇게 두 포트로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이거는 여름 무렵에 사갖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활착이 잘 되는 모습이죠. 이렇게. 이게 월동이 되나 안 되나 해갖고 완전히 생노숭을 제가 시켰어요. 이게 생노숭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작년 한 10월 달쯤에 이거 사다가 여기다가 한 포트 제가 이렇게 심어봤어요. 이거를 그 흙도 털질을 안 하고 그냥 이 포트채로 빼갖고 제가 이렇게 묻어놨어요. 이게 어떻게 될는지 싶어서. 근데, 월동이 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헷갈립니다, 이거. 그래서 요렇게 지금 있습니다, 상황이. 분해서 뽑아볼게요. 요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네요. 이렇게. 자, 한번 털어 볼게요. 흙은 뭐 상토, 용토 이런 게 와갖고 그렇게 저기 하진 않아요. 이게 야생화 흙에 왔으면 이걸 굳이 이렇게 안 털어도 되는데요. 좀 털어야 될것 같습니다. 흙이 그렇게 좋은 흙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한번 털어 볼게요. 뿌리가 굉장히 깊게 내려가네요. 저는 요게 화분을 지금 얇은 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뿌리가 제법 길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뿌리가 짧을까, 길까 지금 약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길게 내려가네요. 이렇게. 자, 안에 요 정도로 털고요. 뿌리를 이걸 잘라 봐야 되나요? 저거 여름에 심은 건다 털고 제가 심었거든요. 여름에 심은 거는. 자, 요렇게 했는데요. 아, 좀 잘라볼게요. 중간 정도로 털었어요. 여기 중간 정도로 털었고요. 뿌리를 한번 이만큼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잘랐고요. 자, 반 정도 잘랐어요. 뿌리를.
반 정도 잘랐고 요렇게 해서 털었어요. 자, 요렇게 해서 털었고 심어주는 거는요, 야생토에다 그냥 심으려고 합니다. 저 밖에 있는 거는 제가 혼합을 해서 심었어요. 마사 50%에 바특 40에 아마 펄라이트 10 정도나 마사 50에 마사 50을 하는 데는 저는 여기 앞에서 산모래를 30 하고요. 중립 소립을 10, 10 이렇게 맞춰요. 항상. 그래가지고 사고 바특 30, 그 다음 80 되겠죠? 펄라이트 10, 그럼 90 되겠죠? 항상 화산석이나 경석이나 이런 거를 10% 정도 제가 넣어서 한번 이렇게 혼합을 합니다. 집에서 할 때는요. 오늘은 여기에서 그냥 야생토에다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생토를 배합을 잘 했어요. 요거는 요번에 동국토기에서 요거 가지고 온 화분인데요. 토기 화분이에요. 1900원짜리예요.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춰서 요렇게 해서 심었는데요. 요 정도면 뭐 충분하게 이렇게 딱잘될것 같습니다. 위로 약간 올라오게 제가 지금 심어 주고 있어요. 요렇게 고산 식물들은 여름에 좀 견디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키워보면 고산자 들어가는 게다 그렇고 월동이 좀 강한 것들이 다 여름에 물르기가 쉽고 여름을 아주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야생토에다가 저는 심어주고 있어요. 요 야생토가 요게 일본에서 이그 날씨가 좀 덥고 후덥지근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게 화산석 그런 데에서 나온 재료들인데 그 더운 날씨에도 여기 식물이 죽지 않고 잘 요렇게 버텨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름에도 이렇게 잘 견딘다고 해요. 그래서 애호가님들은 요렇게 해서 다요 야생토 흙에다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물 한번 줘볼게요. 물은 여기 쭉쭉 다 빠지도록 이렇게 줍니다. 지금은 요렇게 물 주느라고 얼굴에 여기 약간 세수도 시킬 겸 요렇게 물이 요렇게 요 화초에 꽃에 요렇게 튀는데요. 보통 화초를 물을 줄 때는 꽃에 물이 안 가게 요렇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요. 뿌리를 제가 요거를 건드렸잖아요. 뿌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잘랐잖아요. 잘랐기 때문에 물을 한 3일 정도는 매일 줄 거예요. 요게 물을 한 3일 정도로 매일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 3일 정도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또 3일에 한 번씩 3번 정도 주면 한 18일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 후에는 이제 한 3일에 한번 정도는 줘야 될것 같아요. 요게 약간 여기 옆에서 보시게 되면 약간 요렇게 뿌리가 요렇게 돌출되도록 요렇게 심어졌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름에 요게 견디기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약간 위로 돌출되게 저 나름대로는 요렇게 심어봤어요. 밖에 있는 거는 이렇게 심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겨울을 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잘 되나 여름에 한번 비교 좀 해보려고요. 요렇게 살짝 올려서 한번 심어봤습니다. 요 아이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화태 떡숙이라는 아이 이렇게 아주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네요. 요 아이를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 분갈이가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하셔서 한번 예쁘게 키워보세요. 저도 요 아이는 작년에 저 아이를 저기 밖에 있는 아이를 키워봤지 그 아이를 꽃은 못 봤어요. 꽃이 이렇게 오고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꽃은 못 봤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코하우스였습니다.